제가 이번에 호남을 내려가서 이것저것 좀 우리 호남 개국보원 창단식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호남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나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안철수가 진짜 큰일을 했어요. 안철수가 아니었으면 새로운 호남의 정치를 바꿀 만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그분들이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민주당 공천 지지들끼리 해먹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안철수가 호남의 기득권 세력들을 싹 끌고 나가다 보니까 진짜 호남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를 새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4선, 5선 하면서 박주선, 김동철, 뭐 김관영, 박지원 이런 애들을 싹 끌고 나가서 진짜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진짜 호남을 위해서 뛸수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에 대거 물갈이를 다할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진짜 앞으로 호남 시민들을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호남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분들을 안철수가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정말 바꾸는데 몇십 년 걸렸겠죠. 이것들이 기득권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안 내려놓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 28석이 있더라고요. 28석이 있는데 27군데를 이기고 있어요. 27군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8석 싹쓸이 할수 있겠더라고요. 28석 싹쓸이 할수 있겠고, 김경진만 지금 무소속으로 조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제대로 된 민주당이 전략공천으로 떨어뜨리면, 28석을 딱 차지하면, 만약에 걔네 안철수가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호남의 물갈이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호남의 중진들이나 여태까지 있던 애들 물갈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못할 뻔했거든. 근데 안철수는 정말 정치보다는 이 백신, 이 토착 그 기득권 세력들 백신을 잘 뿌려갖고 민주당이 이제는 진짜 호남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저록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안철수 얘기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안철수가 민주진영에게 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안철수의 등장이 민주진영에게 결코 나쁘지 않았다. 우리가 안철수의 등장으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의당이 분당되면서도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역할을 했고 안철수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냐? 바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같이 제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제 위주로 통합해야 합니다. 늘 지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홍준표랑도 단일화제를 하지 않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진짜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와 홍준표가 단일화했다 그러면 박빙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와 홍준표가 단일화를 만약에 시도를 해갖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유승민까지 붙게 되면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지난 대선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안철수가 끝까지 제 의지를 대통령 돼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안철수 홍준표 2등 안철수 3등 뭐 이렇게 된거 같은 걸 보니까 제가 보면 안철수가 우리 민주주의에 참 큰일을 했다. 그래서 조만간 또어저 외구 통합에 안철수가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안철수는 자기 위주로 지구가 돌아가야 되고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정치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는 절대 이번에 도로 새누리당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는 신당 창당 그래갖고 뭐 중도 개혁을 안철수는 나는 저는 개혁을 외쳤습니다. 왜 이쪽은 중도 보수입니까? 그게 싫은 거야. 초딩이라서 자기는 중도 개혁을 외쳤는데 왜 니네는 중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중도 보수를 외치냐? 못 갑니다. 안 가는 거야. 안 가. 안 가면 누가 좋아? 과거에나 안철수가 민주진영의 표를 가져갔지. 지금 안철수가 민주진영의 표를 가져가나? 못 가져가지. 외구들 표. 외구들 표 나눠먹는 거야. 외교들 표 나눠먹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의 귀국, 땡큐. 고마워, 안철수. 열심히
21대 총선에서도 여기저기 막 휘어 휘젓고 다녀 막.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공산당까지 합류하고 뭐 거기도 또 분열되고 태극기도 분열되대. 태극기 모독 부대도 분열돼 갖고 김문수파, 홍문종파, 조대지파 뭐 이렇게 셋이서 얘네들은 무슨 내가 늘 얘기했잖아. 이게 모든 외구 총 본산지였던 새누리당의 분열, 바른미래당, 응? 호남 기득권들의 분열, 결국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저쪽은 지금 분열만 남았잖아. 지금 민주당 조용하잖아. 민주당 조용하잖아.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언론에서는 이번 총선 힘들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방송에서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진영이 단 한 번도 집권 여당일 때도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집권을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나 왜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늘 민주진영은 단일화를 해야만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거 구도가 깨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면서 이제는 민주시민사회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가 되면서 왜구들이 통합을 안 하면 민주당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달라진 정치 지형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하시면 여태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민주당, 정의당, 무슨 당 합쳐서 왜구들에게 1대1 대결을 해야만 우리가 겨우 이기거나 지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민주당 단독으로 나가도 왜구들이 통합을 하든 분열을 하든 민주당이 자신있게 당당하게 후보를 내밀어서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이거는 계속 민주진영에 큰 힘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치 구도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 바로 총선 승리와 지방선거 승리, 대선 승리,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그러니까 2016년 총선 승리, 2017년 대선 승리, 2018년 지방선거 승리, 지방선거 승리, 지방선거가 2018년이었나? 하여튼, 그리고 2020년에 총선 승리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4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철수도 큰일을 했고 하여튼 쟤네들은 지금 뭉쳐야 산다가 아니라 찢어져야 산다예요. 그렇잖아. 지금 안철수 지금 나가야 됩니다. 손학규 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삽니다. 또 우리 공산당도 지금 자유한국당 있다가 모두가 죽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라도 TK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얘네들은 뭉치면 산다가 아니라 찢어져야 산다. 왜? 배지 달아야 되니까. 걔네들은 진짜 분열, 리콜, 살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언론에서 민주당 뭐 지지율 갖고 막 싸우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민주당 지지율 빠진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지 마시고요. 저것들 다 합쳐도 민주당 지지율 안 된다는 걸 보셔요. 그게 가장 희망적인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다고 자유한국당한테 가나? 안 가죠. 무당층으로 이동하죠. 제가 얼마 전에 정치 분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검찰의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모든 대한민국의 청와대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휘두르는 칼날을 보면서 많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발표하지 않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중도층은 내가 혹시라도 정치적인 성향을 밝혔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까봐 굉장히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층이 높아질 것이다.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견해 드렸죠. 앞으로 선거가 계속 막바지에 갈 때도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힌트가 있죠. 무당층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누가 봐도 검찰의 수사는 민주당을 향하고 있고 청와대를 향하고 있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응원하고 있죠. 근데 나는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그 무당층 안에서도 민주진영의 표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검찰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검찰을 겁을 내지 않겠죠. 검찰을 응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당층이라기보다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던가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서 나는 보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무당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스스로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진짜 막상 그들이 투표장에 가면 우리 쪽의 투표가 더 많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철수 큰일도 했고 정말 그 이번 총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